어찌됐건 다리가 되기 전에 아마 걔네들이 청와대를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명심. 두 사람인가 세 사람, 아마 네 사람은 이력서를 받아서 예. 준비를 하는데. 진짜 아니 한 명도 아니었어. 그럴 것 같긴 했는데 이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단지 이제 아는 사람이라고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이건 진짜 좀 엄청난 사적 채용 스캔들 아닙니까? 진짜 예시가 아는 사람만 다섯 명입니다. 총. 예. 그러니까 대기하려고 기다리는 사람 한 명, 예시가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나온 사람이 네 명이에요. 예. 제 친구니까 걔가 딱 들어간 거지. 건희 누나 친구야? 아니, 동생 친구니까. 아, 진한이 친구. 친구라고? 어.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5급이 대통령실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김건희 동생, 김진한의 친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는 뭐 후배다, 아니 뭐 지인이다, 뭐 네 명이 기다리겠다. 아직까지 들어간 사람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들어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한 명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공개될 녹취록에는 여러 명이 나옵니다. 정말 충격이야. 자, 녹취록 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만간에 제가 내 이제 친구들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완전 비선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다고 스탠바이하고 있어요. 아, 누나 친구들이? 네, 그럼 지금 내가 그런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렇죠. 걔만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야 너 들어가면 나 이번에 그 용화대 좀 한번 데리고 가라. 나 명신이 어떻게 좀 안 나게. 나 좀 가방 못지라도 좀 하게. 나 좀 해라.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한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일을. 아, 그러니까 명신이 동생. 명신이 동생. 그래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자리가 되기 전에 아마 걔네들이 청와대를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명심. 두 사람인가 세 사람, 아마 네 사람은 이력서를 받아서 준비를 하는데. 진짜 아니 한 명도 아니었어요. 그럴 것 같긴 했는데 이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좀 검증이 안 돼. 단지 이제 아는 사람이라고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이건 진짜 좀 엄청난 사적 채용 스캔들 아닙니까? 뭐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척 예시가 아는 사람만 그렇죠. 다섯 명입니다. 총. 예. 그러니까 대기하려고 기다리는 사람 한 명, 여시가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나온 사람이 네 명이에요. 예. 이거 어마어마한 좀 스캔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명숙 기자. 예. 네. 지금 대통령실에는 비선 사적 채용 자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죠. 예. 예상됩니다. 예. 정말 리스트만 있으면 다 밝혀낼 수 있는. 예, 그 김진우 친구들, 김진한 친구들, 그 동네 친구들. 동네 친구들. 예, 그런 사람들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김건희 지인들. 그렇죠. 그렇죠. 김건희 지인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한두 명 아니죠. 엄청나게 많겠죠. 한 사람당 뭐 지인들이 한 100명씩만 하면 그 김진우가 100명. 야. 김진환이 100명. 네. 김건희는 한 200명. 총 400명. 근데 뭐 언니도 있잖아요. 언니 지인? 모르겠어. 거기까지 뭐 갈 필요 없겠지만. 아, 진짜 우리가 나의 그게 말이 안 돼. 사실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오죽하면 그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사적 채용은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 우리 임세원 소장님 같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격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가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자기 이권만, 자기 욕심만 채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적 채용을 비판하는 겁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뒤돌아보면 이제 뭐 비서관 인사나 뭐 이렇게 나오는 언론의 보도에 나왔을 때 약간의 문제라도 있거나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나 하면 언론과 야당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다들 지쳤는지 아니면 무감각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윤석열 정권하에서 뭐 비서관 인사가 나면 아 그런가 보다. 아, 이 김건희 라인이네. 누구 라인이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네. 전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깔려 있다 보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 아무런 비판이 없으니 정말 꺼리낌 없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거에 잠깐 이제 공론화되다 사라졌는데
김건희 라인이다. 네. 의전 비서관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임승희로. 예. 근데 그 사람도 논란이 됐었죠. 이분은 이벤트 회사 대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홍보 기획 단장 맡았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그때 출마를 선언했을 때 무슨 윤봉길 기념관인가요? 네. 거기 대관하는 예약을 해줬대요. 이제 뭐 그 공로로 들어갔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선임 행정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선임 행정관은 비서관 바로 밑에가 선임 행정관인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미국, 일본 계속 그 순방이 쭉 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의전비서관 늘공 출신의 외교부 출신 의전비서관이 갑자기 사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김승희라는 분이 비서관으로 승진을 해요. 네. 알고 보니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김건희 씨와 같이 수료한 그분이었죠. 네. 네. 학교 동창. 예.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과거 대필 의혹으로 취재했던 홍석화 씨하고도 김승희 씨 그다음 김건희 관계 있잖아요. 예. 홍석화 씨하고 통화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 김승희 씨가 이제 갑자기 의전 비서관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슈가 좀 됐잖아요. 네. 그때 물어보니까 이제 언론대학 그 6개월짜리 그게 이제 학교 가서 김건희 씨가 김승희를 보면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홍석화한테 얘기해 했답니다. 그래서 홍석화 씨가 이 사람은 모호한 사람이다 해서 그때부터 좀 친해졌다고 저는 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함정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김승희 씨가 되게 멋있었나 봐. 멋있었나 봐. 그러니까 찌부는 거지. 네. 홍석화 그 당시에 남녀 관계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저 김승희 저 사람 또 모호한 사람에게 물었겠지. 네네. 근데 홍석화 씨가 같은 남자니까 알려주고. 알려주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친해졌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런 친분을 또 이용을 해서 또 김승희가 의전 비서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 의전 활동을 보면 그렇게 뭐 빛나 보이는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저것도 의전이냐 이런 얘기 국민들 손가락질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또 제가 MZ세대다 보니까 기억나는 것은 이건 뭐 제가 기획에 함께 참여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1회 청년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청와대 안에 이제 잔디밭 녹지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BTS를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1회 청년의 날 행사를 함께 했는데 그때 너무 의미가 있었던 게요. BTS가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공연하겠지? 생각하죠? 절대 공연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 이게 다 탁현민 그 당시 비서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융합이 되면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을 불러다가 청년을 노래를 시키지 않는다. 당신들이 연예인으로서 스타로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행사하는 메시지를 잡아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모든 행사는 난 도대체 사방팔방 구분이 안 되고 심지어 프로토콜도 안 맞아. 그 어떨 때는 여사가 먼저 막 문에 내리고 막 뭐 이건 난리 법석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흐트러졌어요 정말로. 그 BTS 초청도 그렇고 네. 거기는 사람도 빛났지만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메시지를 돋보이기 위해서 의전을 했어요.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의전 활동을 보면 사람이 빛나. 진짜 김건희 인스타용 사진 찍으려고 네. 의전 활동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국민들의 지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행사들을 보면 뭐. 메시지도 떠나서 자 패션쇼 하듯이 뭐 대회 행사하고 심지어 우리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런 말도 듣지 않았습니까? 뭐 빨래 건조대냐 옷이 막 계속 바뀐다 뭐 그런 그러니까 조롱인 거죠.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가 참 부끄럽습니다 국민으로서. 그리고 또 연설을 한다고 얼마 전에도 모시 한산 모시 거기 가서 다 틀립니다 얘기할 때 발음 다 세고요. 그 연습이라도 좀 하든가. 그러니까 이게 국민 세금 낭비하면서 사실 대통령 놀이하고 있다고밖에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네, 정말 답답합니다. 네. 다음 공개될 녹취록을 보면 네. 더 답답해지실 거예요. 아이고야. 억장이 막힐 겁니다. 부하가 침으로 오를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입니다. 오늘의 진짜입니다. 자,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몇 급이야? 거기 들어간 애들 몇 급이야? 보통? 뭐 한 5급부터 뭐 4급. 5급이겠지. 네. 그 5급 애들부터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그렇다고 뭐 일은 잘하지만 머리는 좋은 애는 아니거든. 들어갔다는 애가. 아, 지금 들어갔다는 애가? 누가 그 딱 한 명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그러면? 걔 친구니까 걔가 딱 들어간 거지. 건희 누나 친구야? 아니, 동생 친구라니까. 아, 진한이 친구. 친구. 친구라고? 이름 석점만 알려줘. 가져와봐. 아니, 나 지금.
진한이. 즐거워. 아니, 진한이 친구가 들어갔다 하면서 이름만 알려줘, 그냥. 들어간 것 같다는 건데, 들어가진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져오면 내가 이렇게 찝어줄게. 아유. 진짜, 좋으면. 누나, 그 구하기가 좋다. 어, 제발. 나 돈 안 줘.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5급이 대통령실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김건희 동생, 김진환의 친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는 뭐 후배다, 아니 뭐 지인이다, 뭐 네 명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 들어간 사람은 없었어요. 네, 네. 그런데 들어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찝어준다 그러죠, 네. 이름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청와대 그 직원 명단 갖고 오라 이거야. 대통령실 직원 명단. 예, 대통령실 직원 명단 갖고 오라 이거래. 그럼 내가 다 찝어줄 수 있다. 다 찝어줄 수 있다. 예, 근데 그 저분 친척 A씨도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나한테. 못 구할 것 뻔히 알면서. 아. 어, 근데 제가 막 지벽에 묻잖아요. 네네. 어,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 정도면 만약에 정말 들어갔다라면 녹취록처럼 네. 정말 이거는 엄청난 사적 채용 비리 아닙니까, 소장님?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두려워요. 근데 이제는 녹취록 네. 중에 네. 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네. 네. 그런데 들어갔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대박 특종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5급이라고 하면 이제 행정관으로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어느 실에 어떤 업무로 이제 들어갔는지가 파악이 돼야 되죠. 근데 그래서 그 들어간 업무가 뭐 대부분이 그럴 거라 저는 추측되지만 뭐 그동안에 자기의 경력과 이력과 전혀 상관없는 생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세금 낭비고 이게 근데 통과가 되나? 이게 검증해서? 아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나나 저는 이제 그냥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기자들은 그 검증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은 알죠. 예, 네. 기자들은 아니 기자들은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게 되면 네. 그 국정원이나 그런 하잖아요. 네, 검증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빡세게 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기자들은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사적인 애들은 들어간다는 게 그냥. 프리패스 아닌가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정부에서 저도 이제 용산에 있는 뭐 무슨 기자들로 흘러흘러 저한테까지 온 얘기는 뭐냐면 김건희 라인이다라고 이제 뭐가 딱지가 붙으면 그냥 그건 거의 프리패스라.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아,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그렇죠. 검증이 우리, 까다롭거든요. 계속. 우리 소장님 또 기자들 많이 아시죠? 그렇죠, 저도 아. 많이 알고 실제로 거의.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출입했던 기자들도 간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연결하면 또 연결이 되니까 네네. 들으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아예 신빙성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럼 다시 한번 얘기로 돌아가 보면 네. 계셨으니까 네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계셨으니까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김정숙 여사님 네. 지인들 추천으로. 청와대에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까?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쵸.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친인척은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의원했잖아요. 네.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비서관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도 그냥 오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그렇죠. 오셨으니까. 뭐 이런 식이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이제 뭐 국회에서 보좌진 출신 중에 좀 어떤 특정 분야 일을 잘하는 사람 추천받아 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오거나 아니면 어떤. 선대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선대위에서 같이 있던 사람 중에 뭐 이 일이 적합하거나 일을 잘했던 사람이거나 뭐 이런 식이지. 누구 친척 이런 거. 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척의 지인들 막 이렇게. 네, 전혀. 없죠. 네. 있었으면 뭐 보수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미 물어 뜯겼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그 녹취록에 정보가 나오는데 네 명이 기다리고 있고 다섯 명이 기다리고 있고 한 명은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언론들이 물고 뜯고 씹고 취재를 해야 돼요. 그럼요. 보도해야 됩니다. 이거 이명숙 기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단독 특정 보도이긴 하지만 다른 언론도 알고 있는 데가 있죠. 그렇죠. 냄새 맡고 있죠. 네네. 맡고 있죠. 벌써 취재 들어가서 저희들보다 훨씬 취재를 있고 정보력이 있는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벌써 밝혀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알아서 기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떡검을 얻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좀 너무 슬프긴 한데요. 이제 이 많은 국민들께서 아 이럴 것 같다고 그냥 다 생각하고 자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 매우 놀라운 일들이긴 한데 아마 국민들이 그럴 것 같았어? 어? 안 그러고 있었어? 더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취재해봤자 아, 어차피 그 이 윤석열 김건희 집단은 이미 그렇게 사적이든 뭐든 이런 걸 하고 있을 것 같으니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생각하면 힘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예. 슬픈 일입니다 이게 진짜. 워낙 실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허점도 많고 네. 소통도 안 하고 함부로 막 국정을 운영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네. 이제는
쟤네들이 저렇지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포기한 상태. 그게 그들의 작전이 아닌가 네. 싶어요. 굉장히 교묘하죠. 지치게 하는 거죠. 그냥. 지치게 하고 국민을 있습니다. 국민을 지치게. 네네. 저 뭐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거리에나 촛불을 들잖아요. 그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길들이고 있는 저자들. 네. 끝끝내 우리가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끈기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뭉쳐 있는 집단 이상 국민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네. 부패 권력 집단들. 국민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부장님? 지금 이제 이거는 저는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많은 곳에서 봇물 터지듯이 뭐 여러 가지 뭐 증언과 증거나 이런 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게 나올 때는 정말 이제 국민들이 목에 턱까지 찬 것 같거든요. 한계가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 폭발력은 감당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쟤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돼. 이렇게 느낄 때쯤이면 네. 이미 끌어내려져요. 그럼요. 네, 더 이상 감당 못해. 예. 그때는 국민들의 힘이 더 커져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드릴 때가 됐는데 아, 예. 팔부자 정말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임영수 기자는 7개월 동안 지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임세원 소장님도 예. 팔부자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 소감 부탁드릴게요. 예, 아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진행을 같이 옆에서 좀 도와달라 말씀을 주셨을 때 그냥 되게 뭐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회차가 지날수록 아 정말 생각보다 이런 사안들이 심각하고 지금의 대통령실과 특히 김건희 씨 관련된 이런 가족들 문제들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께 더 잘 알려드리고 이렇게 지금 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지금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8회가 지나는 동안에 이제 저도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고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도 했고 주변에서 또 괜찮냐고 묻기도 했었는데 저는 국민들은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정보를 다 쌓아놓고 계셨다가 어느 순간 정말 크게 심판할 일이 저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날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날을 위해서 오늘 이제 팔부작 이후로 열심히 또 뛰고 국민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임전 소장께서 예. 뛰면은 그 날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네. 믿습니다. 네. 제가 너무 큰 책임을 드리는 건가? 아, 예, 아닙니다. 함께 동기로서 제가 힘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임명수 기자, 네. 7개월 동안 취재했던 내용 팔부작으로 방송이 됐어요. 소회가 남다를 텐데요. 네. 솔직히 이게 이제 8부작 말고도 12시간 통화했기 때문에 더 뭐 10부작, 15부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네, 네. 그런데 딱 진짜 핵심적인 것만 저희가 이제 보도했고요. 이제는 이 정도만 했어도 우리 조그만 그 언론사 아닙니까, 저희가. 조금만 이제 큰 언론들이 좀 낮아줬으면 좋겠다. 더보다 저보다 정보력도 좋고 인프라 잘 돼 있으니까 저 혼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지지됐는데 좀 더 이제 레거시 미디어나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그래도 좀 규모 있는 데가 좀 움직이면 이런 거 다 받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뚜들이 잡아요. 일본한테 유린당한 것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분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